예, 어제 치러진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준우승을 차지하고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 정말 잘 싸웠고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보고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확실히 우리하고는 한 차원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는데 이 선수들 앞으로도 더 기량을 성숙시켜서 정말로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롤 모델로 알려진 북유럽 3국을 순방을 하셨는데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1960년대 핵기술을 완성한 스웨덴이 핵무장이 아닌 군축과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주도하여 평화를 달성한 역사적 사례를 강조한 점이 큰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기,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아름답고 매우 따뜻한 친서라며 대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북미 간에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다시 회담을 재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비공식적인 대화가 공개적인 회담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께서는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이 비정상화된 국회는 매듭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5월, 6월 반, 2개월 반 동안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국회법, 선진화법을 본인들이 어겨놓고 나서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결의를 가지고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